선정하셨습니다. 연남일보 김선정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남대회를 서로 뽑으셨습니다. 화성국민신문 안호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북타임즈 이교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방송 정혜택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뉴스 추교윤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포화순 행복한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충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3년을 붙잡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특별하게 성과를 내고 돕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오래된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께서 미국 우선주의 그런 실용주의 국민이 최우선인 그런 어떤 정책 통치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도 우리 화성 국민 최우선 행복을 최우선 가지고 뭐가 올바른 일인지 잘 판단하지 군대원을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제가 잘 배워가면서 군대원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취임 3주년 군정 선발 및 후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사실 오늘 군정 방향이 되지만 저희들이 주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절약하고 배부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법의 의미가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나이하고 있게 됐는데 이 기아님 여러분께서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이 줄여서 이렇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전략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주인인 선기 명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확산을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창출과 고용 창출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화순의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6기 공약 사항은 6개 분야에 32개 단위 사업으로 무기 계약직 보험기를 대비한 12건 완료를 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고위 공동제를 시행 중, 또, 종반 2주단지가, 이 16건은, 이, 정상 전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90.6%를 달성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년도 국비 보조금 지방교부세금 3,352억 8,900만원 2014년 취임 당시 대비해 499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119 호남 특수구조대 신청자 도입 등 90건의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혁명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67개 기업에 2,322억 원을 투자에 지나고 1,356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해서 새로운 도약에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과대학은 기초와 10개 교실과 의학연구소 교수 및 연구원 등 150명이 지난 3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2019년부터는 우리 화성 캠퍼스에서 강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관 구축 산업화, 백신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836억 원의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동물 해체 체험 인증 센터 설립과 녹십자 화성 분장, 수자의 대학 등 성과를 냈습니다. 공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광주시와 공동 지원제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서 명품 교육도시로서 이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위기 상황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위기 과정을 적극 발굴해서 복지 사업 등을 해소하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체험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화성 교육실에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진로, 진학, 취업, 교육 등 5개 분야 36개 단위 사업을 추진해서 사교육의 등장과 교육 역할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능명성 제112호 화성적별 다양한 관광차를 활용해서 감성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시작하고 특화된 관광인들을 구축해서 문화관광도시 유산을 정립하겠습니다. 남산 국민의관에 2기관 규모의 작은 영화관을 화순 시내관이라고 변칭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개관한 생활문화센터는 국민의 문화체험의 장이자 지역 예술의 장작품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사 입구에 천불천탑 산림문화관을 개관했으며 고인돌 역지 상사 천장을 조성했고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 등 세량제 생태 공원 조성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소득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대어 경영 안정 사업비 310억 원, 새끼 우러기 및 모짜리 상토 공급을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대어 전용화 공동 육류장 두 동을 설치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과 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원예 투용 작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서 2002년과의 22억 3천만 원,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251년과의
기업 2,900만 원을 각각 지원해서 시설로 능가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남 119 특수 구조대를 유치해서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하며 진화로부터 안전한 호수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간 118억 원을 들여서 화수원 동굴 1원 120헥타의 만년산 지휘의 숲 추성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휘의 숲을 찾는 탐방객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화수원군이 명품 지휘 도시로 자리가 된다고 있습니다. 화수원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균형하고 깨끗한 호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립제 1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19억 원을 들여 부동산 독립공원 수만 탐방 지원센터 시행도로를 개선하는 등 개발자원구역 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운영 마을에 대원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해서 74개 마을 1266명이 이용하는 것 국민이 필요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주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열린 대화 일일 명예 군수 체험 등을 통해 국민의 군경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과 청렴한 호수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유리해약지 5공제를 시행해서 공기운행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를 유리하는 등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에도 힘을 써왔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운영 방향은 백신 기반 구축 사업과 화순 적벽을 비롯한 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군의 분위기가 지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민 행복 지수를 높여서 명품 화순 행복한 국민의 군정 목표 실현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차 산업수산단지 조성, 고품질 지역 생산 기반 구축,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작목 발굴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통한 살만 나는 농업 농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시와 고교 공동 지원제 추진 등을 통한 명품 교육 고시를 조성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등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 복지산업 시대에서 희망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국민 중심의 따뜻한 명품 화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 적벽 관광 연소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힐링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119 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등 위생적인 상하수도 시설 정비, 재난재해, 위험지구 개선, 국민 교통편입 증진 등 안전하고 편리한 정비요법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일일 명예훈수 체험, 국민과의 열린 대화 운영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실내 환경을 실현해서 명품화순
묵묵한 국민의 시대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6기 3년 공정성과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황 상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지금 군정 때 반가운 했던 할인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할인, 우리원장. 이게 그 다음에 AI 때문에 이걸 반납을 했다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게 그전에 홍보 자료를 보면 그 업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화순의 경제가 굉장히 활력화될 수가 있고 하루에 한 달에 한 1억 정도의 급여가 나갈 정도의 고용 창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그 추진하고 계시는지 오늘 교수님께서 그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어디 지정도 안 됐다고 해요. 화순에서 반납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오늘 교수님께서 한번 힘도 있게 그렇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팬뉴스 진행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회사 할인 거기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반대했던 뭐 전임 군수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반대를 하시고 특히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이 노십자 백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또 감기 백신 원료인 그 어떤 계단을 생산을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에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올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AI 예방을 통해서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AI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AI가 좋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의 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장흥에 지금 공장을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반대보다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유치해서 국민들의 삶의 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 둘이 풀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전담방송의 제편집입니다. 지금 우리 마순반자 노조협이 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참고하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주식 관련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지원이 상당히 어떤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정치문제에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편안하게 답변 주신 것 같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도 6월 1일 이낙이 지사님과 유현 총리님이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포프리에 대한 외모의 체계를 했습니다. 올 한 10월 정도 이렇게 입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 하나 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조용하게 우리 경품화수를 만들겠다는 분쟁 체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지역의 어떤 특정 언론이 명예훼손 제도와 하수방을 통해서 재빼권과 공짜를 시켜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냐 뭐 이런 논조의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상당히 이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우려가 있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민들의 선거가 엇갈려 보니 또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 한 가지라고. 실제로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온다면 또다시 뭐 이런 아수대 같은 막지사를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남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 사업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충북 오천군이라든가 강원도 철원군, 경남 남해군, 창경군을 비롯해서 충북 보호군에서도 가수가 미실 명의도를 지역에서 지역으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시행할 때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겠지만 꼭 지역민과 명예군수를 맡은 게 아니라 뭐 존경과 정치인이라든가 또 유행의 체육이 등 뭐 이렇게 가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한 그 제도가 좀 방안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한 가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도 접근자 건강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의 그 곡선이 우리 30개로 보니까 곡선분들이 대상으로 해서 사는 전체가 무료로 이렇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또 곡선분에 대한 분정도 하고 있어서 그 인사장을 이렇게 50% 관람력을 이렇게 절감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높이기 위한 곡선분에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수분도 이런 시작한 이런 제도 같은 거를 널리 폭넓게해서 이렇게 외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입장 들려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건데 이 관심 가지면서 고맙습니다. 이 포토리는 현재 우리하고 MOU 체결한 뒤에 이 올해 저희들하고 부지내이 계약을 해서 이 일부 다른 점을 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공사 과정에서도 포트리에서 요청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토목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투리가 우리 화순 식품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아마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내년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뭐 일부 언론에서 11명의 검수 제도라든지 이 적벽 뭐 무료 공방이라든지 또 뭐 방송 공개라든지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우리 기자님들께서 저에게 아마 저를 골탕내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냈던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그런 이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제가 겸손하고 더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서 또 그런 당에서 이 그런 어떤 지역기사가 났다고 해서 법인의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제가 의기소침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더 저한테 잘해라는 어떤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적벽 무료 관광 우리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적벽을 무료로 관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뭐 선거법 외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우리 관광과에서 정책 대안으로 내서 거의 채택이 돼서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온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적벽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외국에다가는 적벽만 알려봐야 무슨 돈이
학계에서 시행하고 또 이 선거법 관련도 저희들이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구두 질문을 해가지고는 우리 담당자도 바뀌고 또 선관위 직원들도 이렇게 인사이동에서 바뀌면 그게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홍보회장이나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조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선관위에 구두로 가서 또 전화로 물어보지 말고 서면으로 가서 질의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꼭 시행해야 할 수 있도록 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연예인들한테 공직자로 또 우리 화성 국민 여러분께 그런 어떤 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중공무수 지금 조사받고 있고 검찰에서 지금 곧 조사받아가지고 분수인 모든 것이라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에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본 적도 없고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이 선거법 여부를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와서 조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고 저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전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저에게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에서 꼭 확인을 하고 가라는 저한테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분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어주신 말씀을 반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화성에 있으면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있었던 전국 시군구 청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평가 기준이 다양한 게 있지만 그래도 80점의 종합점수 100점에서 80점 이상이면 SA급이고 그 밑에 70이면 A급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좋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곡성이나 한평, 상성보다 입지적 조건에서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보다도 훨씬 낮은 등급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있어서 무슨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 또 공약 이행 평가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017년도 공약 이행 평가입니다. 예. 그건 사실 저는 그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고교 공동지원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가 공약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같이 필요성을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 또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전에서 국비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의 회사를 들여가지고 이 송전탑을 지중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선거개혁으로는 제시를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도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그건 군수가 군대는 올바로 펼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이 공약 이행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적은 뭐 한평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창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적은 데서 이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런데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재원도 적고 인구수도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이 잘못된 공약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추진해 나갔다. 그건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반성하고 매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선거에 나온다면 공약을 잘 짜갖고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광이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 화성 관광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갈 것인지 정립을 잘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이 농민들이라든지 또 숙박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음식점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내가 호선에 와서 장사하기를 잘했다 농사짓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항시 군청은 우리 국민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반성해 가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조언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야 구청권위가 3년 동안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민선 6기 군수를 하지만 팔불주 같은 이야기지만 역대 군수님들에 비해서 저는 뭐 성과는 배 이상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하겠다라는 말씀도 맨날 역대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이 군수님들이 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와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백신기관 구축사업 836억 프로젝트 그 부분도 와서 안동하고 잘 도와하고 산자고 잘 실천을 해서 그런 사업도 이렇게 잘 준비 되고요. 또 뭐 일부 특수부족에 거기도 사실 그 예비심사에서 한평이 유리는 곳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 박봉순 부문수께서 직접 국민안전처에 가서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제가 또 직접 가서 이 차관 주재하에 발표를 하는데 이 정말 그 차관님한테 이
제가 천사형으로서 또 남녀를 못 이겼으면 청아님하고 저하고 이제 스토리인가 잘 아는 사이에요. 공단에서도 청아님하고. 근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참을 수 없잖아요. 앞수면 손가락만 안 보이게 손가락만 이렇게 하고 해서 정말 어렵게 그 나오고 뭐 전대 의대 의과대학 이전 관계도 사실 그 전남대학교 총장님이 지영문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도입대 총장할 때 가끔 지영문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화성 좀 잘 도와주시오. 왜 그래요? 얘기했고 이 사람아 화성이 잘해야 돼. 자네가 분수해봐. 아빠 내가 도와줄게. 뭐 제가 분수 안 됐더라고 했더니 죽었다. 그래서 제가 분수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지금은 죽다. 형님 이제 그때 다 도와준다 했으니까 빨리 해주시오. 뭐. 해서 우리 의과대학도 또 이렇게 인재를 하게 됐고 또 뭐 수산식품 거점단지 같은 경우 우리 능주 종방을 이전을 한다고 제가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사업을 가져와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인석 부장님이 공학과장에서 그때 농정과장을 했는데 그거 공모사업을 나와서 신청을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안 될게 다음에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하시오. 최선을 다해보게.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로 갔습니다. 또 국장 만나서 국장께서 아니 바닷가도 없는데 무슨 수산식품 거점단지 한다는 데다가 비아냥하면서 제가 아니 안동 고등어는 바닷가에서 안동 강고등어가 뭐냐 우리 호수도 바닷가는 아니지만 이 폐광된 체내의 부위들이 있다.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 그런 데를 잘 개발해서 이렇게 젓갈류 같은 것도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정말 경기도 좋게 들어가고 천혜의 어떤 수산물을 이렇게 거점단지화 해놓고 충분히 발전 나왔으니까 설득했다. 또 대체가 그러겠다고 해서 우리 화성군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700여 공대들 계시고 우리 기자님들 계시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유치할 때 아마 다른 데서는 그냥 플라카드 걸고 뭐 환영하고 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막 플라카드로 뭐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화순에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뭐 제가 제 스스로 막 자랑하지 않고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업들을 너무 쉽게 가져오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하고 너무 쉽게 가져오다 보니까 놈들 가져온 거 다 갖고 올 수 있다 싶은데 해놓은 것이 뭐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보세요. 민선 6기 들어올 동안에 정말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과연 몇 건씩이나 했는지 저는 3년 동안에 우리 진료용 공직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도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총 동원을 해서 우리 화순의 이익이 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뭐 허다못해 지금 이서 같은 경우도 이서천 저희들이 예산을 뭐 한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 지금 과가일 홍대과장 계시고 그때 건설과장이 아무튼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환경과는 건설과 빙고 건설과는 환경과 빙고 해서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서 또 우리 지금 안호골 기아님 계십니다만 또 안호골 기아님 집안 형님께서 기재부에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계십니다. 안도복을 함께하는 거기다가 의인도 저만한 자세에서 가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도대체 군수가 해놓으시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제가 군수에 그만두게 되면 정말 주목 군수가 나름대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정말 잘 수리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내일 모레 사무관에서 이달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 인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군대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사에 정말 부조리가 있었다, 비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군수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직자 가족들에게 인사를 승진을 시켜주고 이동을 시켜주고 단돈 1호를 받아봤다든지 커피 한 잔을 받아봤다든지 하면 제가 군수들이 사퇴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군정을 추진해서 제 자존심이라 우리 화순 군민의 자존심, 우리 국민의 정말 우리 화순의 이미지에 멋지다는 그런 군정을 펼치지 않아야 된다. 뭐 돈 보고 욕심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그런 부조리에, 그런 비리에, 그런 유혹에 만약 흔들린다면 군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역대 군수님도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지만 정말 구충권이가 군수는 한 인사관계는 정말 깨끗하게 잘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분은 이유를 배반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그런 상처를 드렸는데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농업농민들을 위해서 군정을 펼칠 것이고 또 그 위에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잘 보상하고 해서 저부터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우리 농사업을 잘 지고 판매는 분에서도 정말 신경써서 그렇게 해주더라고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정책을 잘 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뭐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지침도 주고 또 후원을 해주신 제가 대학원에서 굉장히 잘 이끌렸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로 뭐 일부 언론에서 저에게 그런 어떤 지책을 하더라도 제가 의미 소침하지 않고 국민 화합을 최우선 가지로 해서 화성의 브랜드가 지금 높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분명 잘 펼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3년 동안 무탈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남은 2년 동안도 정말 오로지 우리 화순군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충권 교수님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